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로버트 노직의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입니다. 먼저 PDF 파일의 목차에서 6장, 16장, 26장, 3장의 제목 가운데에 줄을 친 의미는 요약할 내용이 없다는 표시임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는 노직의 이번 책은 논의의 시선을 이전까지 살펴본 윤리와 관련된 원칙들로부터 현실로 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여전히 두 발은 현실이 아니라 원칙에 두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한 어떤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다면 솔찬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노직이 이런 거창한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아테네 시민들이여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는 소크라테스의 외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이죠. 소크라테스의 외침에 노직 나름대로 답을 제시한 이 책은 독립적인 주제들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전체적인 내용 요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에서도 부분적인 것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직은 매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구분을 제시합니다. 능동적이고 시간이 필요한 대응과 수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의 구별이 그것인데,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는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의 정당한 몫은 우리의 충만한 존재에서 나오는 충만한 대응, 대상의 실체성에 충분히 일치하는 실체성을 가진 대응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의 양이나 대응의 실체성의 양 또는 크기가 아니라 대응 방식, 즉 대응 정신이다. 영혼과 개인의 크기는 부분적으로 그 개인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의 범위로 측정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대응에는 우리의 분석과 판단과 계획과 의지가 들어가지만, 반응에는 감각적인 것 이상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노직이 말하는 존재의 의미는 살아있다라는 뜻 외에 41에서 다룬 에리 프롬이 말하는 소유와 존재에서의 존재와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5회 방송의 쉐렌 키르케고리의 말을 잠시 떠올려 보면, 반응은 세 가지 실존 중에서 가장 아래인 심미적, 즉 감각적 실존이고, 대응은 그 다음 단계인 윤리적 실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키르케고르가 제시한 마지막 단계는 코람데오, 즉 신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당당히 서는 종교적 실전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수많은 사람의 주장과 거기에 숟가락만 살짝 얹은 제 주장과도 연결되는 문장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효과적인 주의 집중의 한 종류는 별개였던 두 틀을 묶어 새롭고 놀라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은 생각과 창의력의 정의와 가깝습니다. 음식물을 우리의 몸속에 통합한 보답은 그것들을 더 높은 존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는 말은 더 높고 더 풍부한 존재의 차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지, 그 반대인 먹기 위해 먹는 것은 음식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값지고 심지어 확연히 두드러질 수 있지만 여러 중요한 것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한테는 행복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제 주장과도 같습니다. 자아의 가치의 일부는 자신을 변화시켜서 상당한 정도까지 자기를 창조하는 능력에 있다라는 말은 인간은 매 순간 극복되어야 할그 무엇이라고 외친 48의 니체의 말과 연결됩니다. 존재의 사슬 속의 등급들은 각 존재에게서 드러나는 유기적 통일성의 정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유기적 통일성은 두 가지 요소, 즉 다양성의 정도와 그 다양성을 결합한 통일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라는 말은 23에서 언급한 영국 작가 아서 캐슬러가 만든 용어인 홀론과 홀라키에 해당합니다. 사회 안에서 살고 그 사회의 부조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개인적 책임이 없는 것들에도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일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다룰 157에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마이클 샌델이 강조하는 능력주의와 연결됩니다.
개인이 지니고 태어난 모든 능력과 재능은 그 개인이 노력해서 갖추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이고, 개인의 재능에 큰 보상을 내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적인 요소이며, 성공한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임에도 특정 개인 몇몇만이 부와 성공을 누리게 된것 또한 우연적인 요소임을 겸허히 인정한다면, 제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부와 성공이더라도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받은 우연의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이타심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외에 살펴볼 만한 두 가지 중 하나는 신의 속성에 관한 분석인 18장입니다. 노직이 개인적으로 매우 공을 들인 부분이지만 많은 일반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19장 홀로코스트의 마지막 문장인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보다 훌륭한 다른 종의 탄생을 돕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돕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큰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홍콩의 헨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여성의 모습인 소피아는 사람과 흡사한 질감의 피부를 갖고 있고, 시각을 통해 사람의 표정을 감지해서 62가지나 되는 엄청난 표정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사람과 눈맞춤을 통한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소피아는 자기만의 분명한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예술활동을 하며 창업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집과 가족까지 갖는 게 목표라고 밝혔으니까요. 올해부터 대량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2021년, 즉 올해 1월 26일자 신문에 인터뷰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사진을 찾아보시면 그 미소 속에 감춰진 뭔지 모를 표정에 섬뜩함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명확한 대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로봇과는 다른 호모 사피엔스로 계속 존재하려면 로봇은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인간만이 가지거나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개개인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세워라, 내워라 넉넉히 있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존재의 이유조차 잃어버려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잉여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직만의 고유한 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직은 21장에서 공리주의 원칙과 유사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의 비례 원리를 제시합니다. 제1 비례 원리는 각 집단이나 문제나 목표에서 최소한 하나를, 그러나 같은 수를 선택한 다음 그것들의 실제성에 비례해서 대응하라는 것이고, 제2 비례 원리는 실제성의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응 자체가 얼마나 강렬하고 진실한가를 고려하라는 것이며, 이두 가지 비례 원리를 모두 충족시킬 때 제3 비례 원리, 즉 대응의 실제성은 그 대상의 실제성과 비례해야 한다는 원리도 충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간 구체적인 것이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벤담의 대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은 8가지의 현실 원칙입니다. 제1 현실 원칙은 쾌락을 좀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즉각적인 만족을 우회하거나 연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제2 현실 원칙은 우리가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실제와의 실질적인 연결이며, 제3 현실 원칙은 주변 대상이 지닌 중요성의 정도에 맞게 그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제4 현실 원칙은 그러는 순간마다 강한 긍정적 감정과 친밀한 유대를 맺는 등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5 현실 원칙은 현실과의 실질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6 현실 원칙은 모든 개개인이 진리가 자유롭게 통하는 매개체, 즉 빛의 그릇이 되라는 것이며, 제7 현실 원칙은 누구나 본질상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실제와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제8 현실 원칙은 단지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실제뿐만 아니라 모든 실제와 연결되고 모든 실제에 충분히 대응하라는 겁니다. 이 8가지의 각각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테니까 통과하고, 어떤 걸 선택할지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취사선택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윤리를 짊어지고 완전히 현실 속으로 뛰어든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